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것은 고군산군도 여행 중에 찾았던 방축도입니다. 고군산군도는 군산시 옥도면에 관할하는 선유도, 신시도, 문여도 등 12개의 무인도와 횡경도, 소횡경도 등을 포함한 40여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군산군도는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로 유명한 곳으로 세계의 중심점인 선유도, 신시도, 문여도와 장자도, 야미도, 대장도는 새만금 방조제 및 고군산로로 유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군산군도의 비경을 감상하면서 여객선을 타고 방축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발리도를 거쳐 방축도로 이동합니다. 방축도는 고군산군도 북서쪽에 위치하여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하여 방축도라 불리웁니다. 조류가 거세고 파도가 강한 편이지만 바다 낚시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바다 낚시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방축도의 해안선 길이는 6.5km이며 방축도와 강대도를 연결한 출렁다리와 독립문 바위와 같은 멋진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 그냥 모임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쪽 태우고 와서 한 3시간 동안 낚시 시켰어요. 재밌고 재밌고. 잘 정비된 산책로와 데크를 따라 출렁바위와 독립문바위를 향해 이동합니다. 멋지네, 독립문바위. 안녕하세요. 말투가 이쪽 말투가 아니시네요. 예. 어디 멀리서 오셨나봐요? 아니, 멀리서 온 게 아닙니다. 기책에서 왔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물이 빠져가지고 시간이 되면은 데크로 내려가서 바람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죠. 저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무인도인 광대섬과 유인도인 방축도를 연결하는 83m의 방축도 출렁다리 모습입니다.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되겠죠?
아, 여기는 방축도, 방축도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미리 부탁한 기쁨 면박으로 이동합니다. 기쁨 면박에서 맛보는 꽃게찜은 달고도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여객선에 몸을 싣고 정자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정자도로 가는 바닷길은 비가 와서 그런지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대교가 완공이 되면 방축도에서 말뚝까지 다섯 개의 섬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고군산군도 바닷길을 따라 신비스러운 고군산군도를 구경하면서 무사히 장자도에 도착합니다. 오랫동안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방축도와 고군산군도의 당일 여행이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